오늘은 이렇게 부추전하고 부추에다가 또 미나리 앞마당에서 미나리도 뜯어오고 방아잎을 뜯어왔어요. 예, 철분 칼슘 풍부하고 봄철에 기운나는 그런 야채들이죠. 이런 방아잎은 이게 염소탕 끓이거나 보신탕 끓일 때 이게 너무 냅새도 제거하고 아주 철분 칼슘이 풍부하고 이 미나리는 이게 해독작용을 해요. 그리고 또 이제 술 마신 다음 술국에도 미나리 먹으면 이게 해독작용도 할 뿐더러 간에도 좋고 이게 미네랄도 풍부하고 이 부추는 매일 먹는 건데 기운도 나고 철분 칼슘 풍부하고 노인들이 먹기 아주 좋아요. 고기보다 훨씬 더 기운이 나고 우리는 이렇게 봄철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계속 베어서 먹어요. 뿌리가 있으면은 지금 10년이 돼도 그 뿌리에서 계속 부추가 자라기 때문에 자를수록 부드럽고 연한 이파리가 나오죠. 그래서 이게 부추전 이렇게 저 감자 전분가루 하고 갈색 밀가루 넣어서 부추전 부쳐서 먹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방아잎이 좋게 올라왔어요. 앞마당에. 그래서 미나리하고 같이 이렇게 이거 마트 가서 살리면 엄청 비싸고 이런 방아잎은 구하기도 힘들죠. 아주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가지고 야채전을 부칠 거예요. 참 이런 것은 항시 뭐 씨를 뿌리지 않아도 또 다음에 또 저 씨가 뚝 떨어져서 앞마당에 쑥이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참 기초는 후부터 이 방아잎 부침개는 당근하고 양파 좀 썰어놓고 방아잎 부침개를 부쳐도 좋고 이게 미나리랑 부추랑 같이 넣어서 부쳐 먹어도 좋고 아주 영양 덩어리예요. 아주 오늘은 이제 부추전 한 접시 부쳐놓고 이런 걸로 부쳐서 그냥 간식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좋고 그렇죠. 영양 좋은 신선한 건강에 좋은 야채전. 예.